IHQ가 CU미디어와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용주 IHQ 대표는 지난 8일 방송 채널 사업자인 CU미디어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하기로 계약하고 다음 달까지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사의 합병으로 시가총액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회사가 탄생합니다. 합병 회사의 최대 주주는 CNM이 되고 IHQ의 최대 주주인 정운탁 의장은 2대 주주로 남게 됐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 출발해 이번 빅딜을 성사시킨 전용주 대표는 합병 회사의 소액 주주가 되는데요. 전용주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사와 스튜디오를 인수합병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IHQ는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유통 기능을 갖춘 CU미디어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양사가 결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며 우선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HQ는 배우 김우빈과 장혁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사업과 피노키오, 뿌리 깊은 나무 등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스트 등이 속한 K-POP 음악사 큐브를 자회사로 거느린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에 반해 CU미디어는 드라맥스와 코미디TV, 와이스타 등 오락 분야 6개 케이블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중소방송사로 수도권 최대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인 CNM이 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